싫어. 야, 혹시 나 부른 거야? 네? 내 말에 네가 대답을 했으니 네가 더 잘 알겠지. 왜? 그래, 오지마 오지마. 별거 아니고 쉬는 시간 몇 분 남았냐? 글쎄, 한 5분? 난 이만 화장실에 다녀올 테니 넌 매점에 가서 만두 좀 사와라. 대장, 같이 가. 아, 먹지 않는데. 이도 정신 가자. 여기가 남자 교실인가? 맨 왼쪽 앞자리. 미안하긴 한데 뭐 나쁜 짓한 거리라고 생각하겠지. 난 몰라. 뭐야? 내 만두 아직 도착 안 했네? 어? 이건 뭐야? 편지? 설마 민민의 답장인가? 아니 그때 왜 너한테 러브레터 보낸 서태우 있잖아.
걔랑 아는 사이야? 어? 아니 아니 그냥 아 나는 그냥 걔가 학교에서 워낙 유명해서 하긴 그런 애가 깁스를 했으니 아유 그럼 이제 학교가 조금 조용해지는 건가? 대장 제가 유진이야 너 당장 나와 나? 그래 너 뭐야 나 찾아올 게 아니잖아 뭐하고 있어 할 말 있다고 빨리 나와 뭐해 대장이 오라잖아 좋아, 수고했어. 대장 부탁인데 뭘. 이름? 인재씨. 좋아하는 연예인은? 유동구. 생일은? 4월 19일. 나한테 네가 한 편지 보냈지. 아니야, 절대 아니야. 오빠도 안 말해? 지금 보니까 이렇게 키도 크고 유동구처럼 잘생겼네. 손표 장난해? 아니 우리 친구 하자 어? 너가 한다면 내 가방은 누가 들어주지? 또 내 쓰레기는 누가 버려주고? 하! 부채질은 또 누가 해주지? 그래도 나 교복 입고 땡땡이 한 번 만지면 나중에 후회하는 거야 就像天边最美的云朵，春天就来到了。
그렇게 기다렸어? 늦었잖아. 늦은 사람이 주문하고 오면 되겠네. 미안해. 주문하고 올게. 서태우? 쟤 여기서 뭐 하나 봐. 이건 사람이 보냈네. 민미, 네가 여기 오는 거 알고 따라와. 정말? 서태우, 얘가 너한테 할 말 있대. 나는 간다. 도민민? 할 말 뭔데? 서태우, 너 많이 변한 것 같아, 요즘. 그래서 수업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나한테 와. 내가 꼭 도와줄게. 알겠어. 고마워. 저 방금 민민이랑 무슨 얘기 했어? 어? 아무것도 아니야. 그냥 뭐 별거 아니야. 공부나 하자. 괜찮아. 그리고 도민민이 이 집 근처에 사니까 어쩌면 만날지도 모르고. 아, 그렇구나. 서태우, 물어볼 게 있는데 남자들은 어떤 여자를 제일 좋아해? 역시 도민민처럼 예뻐져야겠지? 어? 부양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? 아, 뭐 그렇지. 예쁜 여자면 다 좋지 뭐. 귀여운 사람도 좋고. 아니야, 괜찮아. 그래도 보건실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? 쉬고 있어. 임진신. 어? 어디 다쳤어? 오늘 예뻐. 저기. 어? 아니, 아까 보니까 발목 다친 것 같아서 이거 쓰라고. 우린 가자. 가. 그럼 잘했어? 고마워. 그리고 너 오늘 되게 예쁘다. 자세히 보면 너보다 별로 예쁘지도 않고 뭐
별로가 아니라 무지하게 크지? 야! 조명은 누가 들어? 별두명이다! 서태우! 얼른 소원 빌어! 김진심, 나 사실 너랑 하고 싶은 건 진짜 많은데 우선 괜히 거기 가서 예쁜 배경 뒤에서 사진도 같이 찍고 도로에서 밥도 해먹고 호국 영화제에서 가보고 또 샤먼에 가서 바닷가에서 해산물도 먹고 다 너랑 같이 하고 싶은데 왜 너 앞에서 말을 못할까? 행운의 현지는 실제로 행운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지만 나는 왠지 오늘 나의 작은 행운을 찾은 것 같았다. 아 맞다! 텐트 치기로 했는데! 나 먼저 가볼게! 태우 구현 언제부터 있었어? 아니 뭐 그냥 그래 잘됐다 사실 너한테 할 말이 있었어 얘기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착해 물론 너도 알고 있겠지만 계란같이 도미민에 쫓아다닐 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깨달았어 누군가를 정말로 좋아하게 되는 건 내 의지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건 말이지 내가 지금까지 걔를 못살게 본 것도 걔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서였어 사실 뭘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 걔는 힘든 일이 있어도 괜히 센 척하며 괜찮다고 얘기하고 아침 고를 때도 매번 고민을 해 항상 같은 걸 고를 거면서 말이야 길을 걸을 때도 조심하지 않으니까 네가 옆에서 잘 챙겨줘 그리고 걔는 너를 참 많이 좋아해 나중에 혹시 내가 걔 곁에 없을 때 네가 이걸 좀 전해줘 아니 무슨 소리야 그게 그냥 그런 게 있어
진짜 어이가 없다. 야, 그냥 잊어. 쟤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유화? 서태우가 또 다른 학교 애들이랑 패싸움하다가 선생님들한테 잡혀서 퇴학당할 뻔했는데 아빠가 미리 외국으로 보내버린 거래. 서태우로서는 잘 됐거지고 거기서 새롭게 시작하면 되니까.
돌아가 make a difference.